먹고 밥 먹을 때 스승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스승이 원자를 보러 갈 때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는데 이 아이를 배동이라 했다. 배동은 원자를 모시는 어린아이란 뜻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왕세자의 사회성을 기른 것이다. 책을 모르고 때는 행동 같은 거, 인사하는 법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법이나 인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추었다가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 읽기가 시작이 가능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세자가 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 시작하는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 왕세자는 아침 저녁으로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 했다. 왕의 수라상도 아침 저녁으로 살폈다. 왕이 아플 때 약도 먼저 맛보고 왕에게 올렸다. 효를 실천하는 공부를 한 것이다. 글 공부를 하는 수업 시간에도 중요한 공부가 또 있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공부다. 왕세자가 스승에게 먼저 인사하고 스승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앉는다. 바른 몸가짐을 갖춘 다음에 지식을 습득한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었다. 그거야말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시대 같은 경우에 교육이 일상이고 일상이 곧 교육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들은 그 효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효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먼저 인성적인 것, 인성교육, 인격교육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효와 스승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보이기 위해 거행한 것이 바로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식례다. 효명세자가 입학식을 치르기 위해 궁궐에서 나와 성균관으로 향하는 장면이다. 왕세자의 가마 옆을 왕세자의 스승인 시강관들과 왕세자의 경호무사인 이귀사들이 따르고 있다. 이들은 성균관에 이르면 안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균관 입학례에서 세자는 세자가 아니고 성균관 유생의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유생, 즉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으로서 스승이나 선배에게 갖춰야 할 예를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또 실천을 하게 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왕세자가 성균관 스승에게 수업받을 때 책상 없이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는 것이다. 스승은 직급으로는 세자보다 낮죠. 그렇지만 스승이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책상을 사용합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고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세자는 서쪽이라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책상도 없이 땅바닥에 책을 놓고 엎드려 꿇어앉아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왕세자의 입학식 때 책상 사용 문제로 인조는 신하들과 큰 논쟁을 벌였다. 세자의 입학리에 사용할 책상을 만들라.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고 인조는 결국 신하들의 뜻을 따라 책상을 만들지 않았다. 왕세자의 스승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습니다. 1535년 중종이 세자의 스승들을 모아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이날 잔치에는 총 39명의 스승이 참석했는데요. 이 무릎을 꿇고 임금이 내린 술잔을 받는 신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술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부축받는 사람들도 여기 저기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서 술 취한 자세로 있다는 것은 보통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왕세자의 스승으로서 예우를 하며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세자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인격이 균형을 이룬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세자가 이러한 자질이 모자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종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 조정을 뒤흔드는 상소가 있었다. 왕세자 폐위 상소였다. 그것은 건국 초기의 불안한 전국을 소용돌이로 모으는 위험한 일이었다. 태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세자를 비위하고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세제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택현. 내세운 명분이 바로 택현입니다. 현명한 자, 이때 현명한 자는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이제 훗날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양녕대군이 세자 때 했던 그런 학습 태도들, 특히 양녕은 이제 시강원 관리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 뭐 요즘으로 치면 학습을 소홀히 하고 뭐 거기에 수업 시간에 자주 빠지고. 양녕대군은 자주 수업에 빠졌다. 급기야 도에 지나치는 방탕한 행동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동궁에 근무하던 내시들은 양녕대군을 대신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것이 어찌 소인의 죄이옵니까? 공부하지 않는 왕세자의 죄를 내시에게 물은 것이다. 학습에도 문제가 있었다. 양녕대군은 활쏘기를 좋아했다. 글을 읽기보다는 무예를 즐겼다. 양녕대군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활쏘기라든가 말타기, 이 무 쪽에 너무 기울였고 전형적으로 왕세자가 갖추어야 될 학습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폐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던 종묘 제리야. 수많은 악기들이 빚어내는 음률이 제리를 더욱 장엄하게 해준다. 세종은 이 종묘 제례악을 단 하룻밤 만에 작곡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세종은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고루 능한 왕이었다. 예능인으로서의 세종이라는 점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정말 작곡가 수준으로 음악을 이렇게 또 만들었기도 했고 또 뭐 과학기구의 발명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세종은 또 보면 그 궁궐에서 아주 그 기마격구라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왕족들이 즐기던 뭐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죠. 이런 것도 즐겼던. 그래서 지와 덕과 체 이런 것들을 모두 겸비했던 그런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